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교전을 공부하려거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해라.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음병을 모두 치료하기는 어렵나니 교전과 스승님들의 말씀에서 먼저 그 치료법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길,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안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그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이고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박사님이 강조하는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건강 원칙이 있을까요? 네, 이제 건강 원칙이 동의보감에 보면 장수의 이제 요법 중에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 60, 또 70, 연세가 높아질수록 예, 몸은 약해지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 장수의 비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칠정 중에서 분노를 가장 조심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분노는 내가 화를 냄으로 인해서 내 몸의 평안한 마음을 불살라서 오장육부의 정기를 예, 사라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질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습관이 장수의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요. 편안하게 문의도 해주시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박증의 원인과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강박증, 현대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정신 관련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 관련 질환은 오늘 강의할 이 강박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 강박증,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 같고 또 겪어본 경험이 예.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뭐 겪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증상까지는 심하지는 않은데 요즘도 어떤 행동을 한다, 이제 오늘같이 강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예, 4라는 숫자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네 번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하고 네. 예, 그래서 예, 세 번을 읽고 왔다. 그럼 방송국에 일찍 도착을 해서 한 번을 더 읽어서 꼭 네 번을 예, 꼭 예,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을 채우는 숫자에 대한 예. 강박이 있으시군요. 저도 왜 요즘 또 손을 엄청 자주 씻거든요. 예. 그런 강박증이 생기던데 왜 보통 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 물건 쌓아두는 사람들을 보고 또 강박증이 있다고 예. 하잖아요. 이 강박증이란 먼저 어떤 질환인가요? 예, 강박증은 어떤 행동이나 예, 그래서 1차적인 이제 강박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박 행동이 있는데 이 생각과 행동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를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강박증 자체가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도 더 씻고 그러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내 일상생활에 예, 지장을 주는 경우에 이제 강박증으로 진단을 하고 예,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이제 저같이 뭐 네 번을 어떤 미리 준비한다. 예, 그 다음에 아나운서님처럼 요즘 손을 조금 더 많이 씻는다. 이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박성, 그냥 인격,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의 이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내가 이 강박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주변인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강박 장애 또는 강박증이라고 진단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게 손을 씻고도 다시 한번 씻게 되고, 뭐 문을 잠갔는데도 안심하지 못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행동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원인 무엇일까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강박 생각이나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무시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또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증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1차적으로 체질적인 요인이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 인체는 생각과 행동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을 때 항상 이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남학생들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들을 듣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에서 남학생들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 꼬마도 그렇지만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보지 않고 무조건 갑니다. 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많아지면 생각이 적어지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도 항상 생각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 저기에 뭔가 내가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 상황도 보고 한참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생각을 70을 하게 되면 행동을 30밖에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지게 이제 뇌를 쓰게 되거든요. 뭐 스마트폰을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죠. 이제 저도 항상 가지고 있고 버스 타거나 침대에 일단 누웠으면 한번 스마트폰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를 또 보게 되고 이제 스포츠를 보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간접적으로 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박증 생각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생각보다 내 삶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에 대한 게 뭔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도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고 시험 공부는 안 했는데 그러면 배 아프다고 이렇게 표시를 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간혹 이 강박증 환자들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한20% 중에 뭔가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싫을 때도 있고 뭐가 불편할 때도 있는데 뭐가 그냥 회사 가기 싫다 성인이 돼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내가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병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내 몸이 이제 지치고 힘들게 되면 자꾸 머리에서 생각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남학생들 경우에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러면 항상 엄마한테 듣는 말이 그리고 또뭐 일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사고를 친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 몸이 지치고 힘들면 몸을 움직이는 게 싫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저 같으면 이제 이과다, 문과다. 결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결정을 하고. 계속 결정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 보면 항상 제가 진찰을 할 때도
뭐 물어볼 때 엄마한테 꼭 확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네. 몸이 지치고 힘들고 특히 이제 담력이 약한 경우에는 이 결정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냥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강박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네 가지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이 강박증인 사람들을 보면 행동으로 강박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강박증을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일단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이 있는데 강박 생각에서는 첫 번째 뭔가 다른 사람을 해친다, 막 때린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 이제 남학생들 경우에 이제 성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청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염에 대한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칫솔질을 계속 하거나,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결벽증 환자들 손을 계속해서 이제 씻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철에서 그래서 자꾸 여기 의자 손잡이 이런 걸잘못 잡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조금 더 이제 심한 분은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항상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문을 열고, 예, 진료실 거기에는 이제 닿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라고 하면, 예, 다른 사람이 누웠던 또 침대에 이렇게 안 눕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숫자에 대한, 예, 저처럼 뭐, 예, 4에 대한 숫자. 예, 그래서 우리 뭐 5가 좀 봤다. 그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내가 다시 5 말고 4라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어떤 도구가 있을 때 그걸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뭔가를 뭐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른다. 예,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장해 놓는 예, 습관을 들이고 밖에 버리지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이 강박증이랑 강박성 인격이라고 하죠. 앞서 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강박증은 내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스불을 좀잘못 잠근 것 같은데 또 갔다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내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압니다. 이거 분명히 가스불이 잠겨져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는 거고 강박성 인격은 우리 TV에 보면은 간혹 그 운동선수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하여튼간 방이라든지 예 침대에 먼지 하나 없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양발도 딱 정리가 되어야 되고 예 서랍도 딱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야 너도 집이 이렇게 좀 깨끗하고 예 각을 잡아야 되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곤하고 강박성 인격이 있는 분들은 자신은 피곤하지 않고 당연한 거고, 예,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 강박증과 강박성 인격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왜 성인뿐 아니라 예. 어린 아이들, 이 소아들도 강박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일명 소아 강박증, 이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기로 이어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도 약하고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발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틱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을 깜박거린다든지, 예, 입을 우물우물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자꾸 엄마한테 뭔가를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사러 가는데도 엄마한테 확인을 하고, 내가 뭐 TV를 보는데도 엄마한테 확인을 하고,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강박 생각이라든지 이제 강박증으로
전해져서 성인이 되어서 만성화되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아까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한테 꼭 확인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꼭 전문의에게 이게 이제 강박증인지 아이가 좀 조심스러운 건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강박증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요.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유병률이요. 예, 유병률은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뇌를 많이 사용을 하고 몸을 적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뇌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머리 쪽 몸. 그래서 뇌를 많이 쓰면 몸을 적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이제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네. 현재는 이제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강박 생각이나 강박 행동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강박 증상을 몇 가지 갖고 있다고 다 강박증은 아닐 것 같아요.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진단법은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내가 정확히 강박성 인격인지, 강박 생각인지, 강박 행동인지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네.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첫 번째 강박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강박증이 있다면 다른 질환도 함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다른 질환과 함께 가지나요? 그렇습니다. 이 강박증이 있으면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뭔가 물건도 그다음에 내 손에 오염물질도 그다음에 가스불을 또 문을 잠궜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안 장애가 옵니다. 네. 불안증이 오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우울증 증상이 오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박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강박 증상은 같은 증상만 나타난다.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손만 씻는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놓아두는 경우에는 이제 불안증이 같이 오기 때문에 네. 문을 닫았는데 닫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들이 머리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내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기능적 증상들도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 어린아이가 틱장애를 보였을 때 치료를 안 해주면 다른 게 더 추가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아, 그야말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박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스트레스는 강박증을 유발한다. 만병의 근원이 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강박증도 유발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원인이 되어서 바로 오지 않지만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원인이 내 삶에 내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했는데 갈수록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경우가 뭐 한 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강박증이 오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누적되다가 보면 이 울체 증상을 다른 행위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치료 사례도 이제 그런 치료 사례로 준비를 했는데 이 강박증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전에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강박증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건강 팩트 체크에서 강박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강박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원인이 한방에서는 강박증의 원인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의 실질적인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뇌는 이 몸과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 것처럼 예, 우리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것이 이제 체질적인 요인으로 원래 선천적으로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이 많으면 좋은 거겠죠. 예, 근데 어디에 나가서 내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결단력이 약할 때 담력이 약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예, 생각이 많은 체질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내가 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데 내 생활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톱니바퀴 속에 생활 삶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벗어나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인데 밖에 일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밖에 일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맞지 않아서 오는 게 강박증으로 오는 경우 있고 예, 반대로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지만 밖에 일을 좋아하는 것보다 안에 살림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요즘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집안 정리도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 남성분들이 이제 방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울체 증상이 오면서 그 발현상으로 강박 증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내 삶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이 들고 뭔가 부담이 들면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잖아요. 네. 예, 회피하고 싶은 대용법으로 예, 강박증이 발현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삶을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내 몸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예, 그래서 육체적, 이제 정신적 과로,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할 때 치료의 방법은 일단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고 1차적으로는 내가 강박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체질과 원인을 파악 후에 네. 한방 치료를 들어가는군요.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박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다 보니까 어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분 이제 강박증 예, 속에서 이제 결벽증 치료 사례인데 40세 여성으로 165cm, 57kg입니다.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등이 아프고 항상 피곤해서 사실은 엄마가 이제 따님 이제 보약을 먹이려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예, 이분의 이제 병력은 결혼 직후 이제 스트레스로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두통, 가슴 답답증으로 이제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했고 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해도 두 번이나 해서 제가 진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손에 자국이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예, 9년 전 둘째 출산 후 이제 자신의 손을 자주 씻는 행위와 또 아이들도 손을 자주 씻기는 행위로 이제 정신과에서 강박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본인이 이 약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2, 3일에 한번 복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맥을 보았을 때 맥이 침하고 힘도 있었고 또 피부도 조밀하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울체된 병 증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1분의 맥동수는 80맥이었고 이분한테 이제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했는데 결혼 후 이제 육아 때문에 살림을 하고 있고 또 결혼 후 스트레스로 침맥이 나오고 목에 이물감도 발생을 해서 예, 이 가슴 답답증, 두통 증상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결혼 후 스트레스와 또 이분은 예, 체질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지만 밖에서 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의 경우에 이 결벽증이 있을 때 밖에 나가면 또 그 결벽증이 오히려 조금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 살림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는 체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간에 화로 발생을 해서 결벽증이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진단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한약 치료를 했는데 이분은 뭐 피곤하다고 보약을 쓴 게 아니라 심기 이제 울체를 풀어주면서 같이 한 게 이제 이분이 밖에 사회생활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강박증을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네, 강박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박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평소 질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에 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이 강박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일까요? 예, 이 강박증은 제가 이제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음체질, 양체질 나누고 또 하나는 이제 강박 생각은 주로 이제 음체질의 성향이 강박 생각이 있고 양체질의 성향은 강박 생각을 통해서 강박 행동까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강박증이 있다. 그 다음에 체질이 좀 음체질이다. 음체질의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싫어하고 예, 추위를 좀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연자육과 산조인을 각각 10g씩 해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예, 공복 시에 하루에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강박 행동이 자주 나오는 경우에는 내 울체된 마음이 이제 강박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부자와 연자육을 각각 10g씩 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중간불 정도로 물을 1000cc 넣고 예, 20분 정도 끓여서 예, 100에서 120cc 나오면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하루에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체질에 따라 그러니까 이 생각과 행동에 예. 따라서 해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예, 오늘 준비한 차는 이제 강박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차 요법입니다. 네, 자 박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함께 마셔볼까요? 예. 잘 마시겠습니다. 단맛도 나고 예. 좀 쉬다가 끝맛이 떫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자꾸 여기 그 강박 생각에 제가 연자육과 산조인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산조인을 찾고 잠자는 약으로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산조인은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의 기를 길러줍니다. 예, 담력도 길러주고 예, 그래서 용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인체가 밤에 잘 때도 오장육부에 적당한 예,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서 자꾸 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피곤하면 바로 잠이 잘 들잖아요. 예,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피곤하거나 좀 체력이 떨어지면 불면증이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가 바로 이 산조인이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간장의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예, 간장에서 당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도 있지만 이 마음 쪽으로도 생각을 예,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주관하는 예, 왕은 예,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예,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이
연자육이고, 그래서 연세가 제가 60이 넘어가시면 차요법을 주로 쓸 때 연자육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 간장의 기를 보충을 해주는 것은 산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강박 생각이 없어도 이제 연세가 50, 60 넘어가면서 자꾸 생각은 좀 많아지고 행동이 좀 떨어질 때 이 연자육하고 산조인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간장의 기능도 왕성화가 되고 강박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강박 행동의 경우에는 연자육은 같은데 산조인 대신에 향부자를 쓰는 거군요. 이 향부자는 기가 이제 울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울체가 된다는 것은 강박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밖으로 많이 표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좀 불안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한 방에서는 항상 음양이 있는데 A와 B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환자분들 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같이 잡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강박 그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 몸에서 하나를 버릴 줄 알게 하는 게 이 울체된 걸 풀어주는 게 향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버리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소지품도 잘 버리지 못하고 자꾸 저장하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 향부자와 연자육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자육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연꽃의 씨앗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산조인은 대추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맞나요? 근데 이제 대추하고 다르시 산맷대추라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좀 우리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 그렇게 생소한 재료는 아니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또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차 마시면 좋은 게 약효도 약효지만 왜 다도를 할 때 그 몸과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압법도 이제 음체질, 강박 생각, 강박 행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박 생각,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 강박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거에 자꾸 우두머리는 제가 뇌라고 했잖아요. 뇌에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을 일단 볼 때 상대방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마라고 하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가마, 동그랗게 가마 속을 백회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혼자 해야 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코에서 반듯이 올라가고 귀를 접어서 옆으로 갔을 때 올라가서 흉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에서 자꾸 왔다 갔다가 하다가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 한 10초씩 해서 다섯 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두 번째는 신맥혈입니다. 신맥혈은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해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강박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백회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울체가 되어서 자꾸 행동으로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전중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에서 쭉 가고 그 다음에 배꼽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비는 것을 한 10초씩 해서 5회씩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네, 나이는 77세고요. 네. 77세. 몸무게는 58. 네. 그리고 뭐가 키는 152. 아, 152cm.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에 최진영 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오래됐어요.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막 이렇게 등짝 아프고 그런데 오래됐는데. 네. 지금 한 뭐야? 그 지금은 고개를 이렇게 두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돌리면은요 뚜그닥뚜그닥 소리 나서고. 예. 가만히 앉았으면 이 어깨가 시끌시끌시끌시끌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우회로 아래로 이제 그 손은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 손 어깨. 예. 고개하고 그렇게 너무 아프네요. 예. 조금만 일을 하면 너무 아프고 누워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일을 심하는 일을 해가지고. 예. 그때는 시골에서 일을 해서 그냥 뭐 병원도 잘 안 하고 파스나 붙이고 막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해서도 또 일만 해서 그렇지. 지금도 조금 일을 더 하면은 아프고. 예.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고개도 뒤로 안 돌아가고. 네. 그래서 뭐 오래됐어요 이게. 맨날 그런다고 애들 보고도 내가 이게 오래된 이 병이 지금까지 갖고 있을 정도 되면은 딴 사람 같으면 저게 죽을 병인데 그래도 죽지도 않고 내가 살았다 몇십 년 됐다 내가 맨날 농담으로 그래요. 예. 그렇게. 어머님 여기 지금 목하고 어깨 아프셔서 그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엑스레이는 저기 잘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고 투명성이다 뭐 그런 소리는 해도 예. 그 병원에서 약을 유지 저기 두 달 거를 죽을래 또 그냥 예. 또 그 너나 또 진통제 그래서 잘 안 먹고 또 파스나 많이 붙이고 한약도 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예. 그렇게 안 낫고만요. 그것이 그렇게 너무나 힘드네요. 아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진찰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퇴행성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퇴행성 관절인갑다고. 예. 그 소리만 했어요 병원에서.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엑스레이나 뭐 MRI 이런 검사는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엑스레이는 받아봤어도 MRI는 안 받아봤어요. 예. 손가락이나 손가락 쪽 혹시 저리는 느낌 드세요? 저리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 예. 가운데 손가락이 예. 양쪽에 휘어졌어요. 이게 또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손가락이 이제 예, 손가락이 휘어지기만 하시고 그 부분이 이제 붓거나 열나는 증상은 없으세요? 예. 부었기는 했는데 예. 열나고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현재 그 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말고 특별히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예. 그거 당하고 혈압약 먹어요. 예. 고지혈증 약은요? 예, 고지혈증 약하고요. 예. 갑상선하고. 아, 갑상선 혹시 갑상선 수술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예. 갑상선 저하증이세요? 예, 저하증이요. 예. 특별히 다른 거 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무릎 수술은 예. 3년 전에 양쪽 무릎 수술 받고 그 받고 난 뒤 발톱이 예. 막 너무나 이상해졌어요. 색깔도 이상해지고 예. 그, 이 발바닥이 빨간 것 같고 그래도 잘 걸어 다니기는 하는데 예. 그 3년 전에 그 수술 받은 그것만 있어요. 예 그러면 양쪽 무릎은 현재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예. 거죠? 예, 예. 예. 인공관절 넣었어요. 예. 평상시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는 잘 돼요. 예. 몸무게는 예전부터 58kg 이 정도 몸무게세요?
아니요, 63kg까지 나갔다가 지금 계속 58kg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 주무시다가 이렇게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시니까 아, 그러죠. 두 번, 거의 정도 두 번씩 일어나시고 일어나요. 가습기 대변은 한번 누르는데도 예. 소변이 너무 자주 있어요. 아, 소변은 자주 자주 마려요. 예, 소변은 자주 보시고 보시고 예. 나면 시원하세요. 예, 시원해요. 그렇게 화 뭐, 시원하고 뭐,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예, 대변은 잘 봐요. 보고, 어떤 때는 변비가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그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예.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소변이 안 매럽다 해도, 화장실 들어갔다 가야 마음이 편하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소변은 좀 이렇게 마려워서 조금 참으면 참기가 어렵고 좀 이렇게 실수하는 적도 있습니까? 예, 어렵고 잘못하면 실수를 해요. 예. 아, 이건 그러니까 예. 신경 써가지고 자주 화장실을 가요. 예. 이 소변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소변도 오래됐어요. 예. 언제라고 말을 못하겠어. 오래됐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수십 년 전에 옛날에 애영이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예. 어머님 혹시 술 한두 잔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뭐, 안 먹고, 음료수도 저안 먹고, 안 마셔요. 아무것도 안 마셔요. 그런데 혹시 빵하고, 예. 그 가루고, 떡, 예. 그거를 좋아해요. 예. 혹시 이제 그 카페인 들어간 음료 드시면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 있으세요? 선생님, 그럼 저는 아예 안 먹으니까 커피도 아예 안 먹고, 예. 음료수도 뭐, 그런 것도 아예 안 먹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예. 검사는 이제 받으셨고, 선생님께서 예. 지금 손가락도 그렇고, 이제 예. 저리는 증상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예. 젊으셨을 때부터 일을 이제 많이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로 예. 보여집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목도 잘안 돌아가고, 예, 그 다음에 손을 올리거나 뒤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올리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가서 등짝 가려우면 굽기도 하고, 예. 그래요. 아, 요즘 이렇게 날씨 더운데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때 지금 퇴행성 관절이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이제 좋아한다는 것은 이 상부 쪽으로 좀 열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열이 이제 올라가 있으면 예, 근육 자체가 더 뭉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적을게요. 예, 갈근 10g. 갈근 10g. 예, 그 다음에 창출 10g. 상출 예, 10g. 10g,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4g. 진피 예, 4g. 4g. 예, 그 예. 다음에 오약 4g. 555? 예, 오약. 다섯? 오약이 오약? 예. 이제 예. 오약 몇 오자하고 그 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약자. 예,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머님 좀 얼큰한 거잘 드세요. 그렇게 얼큰한 거는 매운 거는 잘못 먹고, 예. 짠 것도 잘안 먹고, 그냥 적당히 먹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야채 잘 거기에 예.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 감초, 오약이 몇 그램이라고 예, 그랬어요? 4g이요. 아,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감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한개 넣으세요. 대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물을 1000cc 넣으시고, 천시시.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예.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아침, 저녁으로 편할 때 이렇게 두 번씩 복용하세요. 아, 시커 가지고요. 예. 예. 예, 약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요.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몇 개월 먹으면 좀 좋아질까요? 아, 지금 어머님이 이제 병이 오래돼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예.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예. 전화 주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예. 만으로는 88세고, 1이고, 네. 키. 그냥 83세고 그렇습니다. 아, 키는요? 키는 147. 147. 몸무게는요? 예. 예? 몸무게요. 몸무게는 45.5. 45kg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진용 박사님과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불편한 데가, 요즘엔 조금 덜한데, 한몇달 전만 해도 땀이 나고 몸이 막 쓰리고 아프고 찬바람 나고, 예. 한기가 들고. 그러고, 이제, 어떤 데한테 그래야만 하면 얼굴도 붉고 올라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고 또, 이제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엉치가 아파갖고, 허리는 아파도 어디 가가지고, 엉치가 아프고 다리는 걸으면 못 걷어서, 예. 그래서, 그것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현재 그러면 현재는 그 땀나고 약간 오한이 들고 이런 증상 지금도 있으세요? 지금은 그렇게는 많이 안 그러는데 지금도 듣고 자야 되지 그냥 못 잡니다. 그 다음에 팔도 쓰리고 얼굴로 이렇게 열이 빨개지는 증상 올라오십니까? 네. 이거는 열이 올라오는 경우는 이렇게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전혀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어떤 데 어쩌다 갑자기 쓰리고 올라오고 그래요. 그 열이 올라오실 때 땀도 조금 나세요? 땀이에. 열이 올라오면 몸이 좀 춥기에. 그러니까 이제 열이 올라올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몸이 더우신데, 몸이 더우시면서 얼굴이 붉어지니까 증상이 땀나는 증상도 같이 있으세요? 땀은 별로 안 나세요? 땀은 많이 나는 걸잘 모르겠는데. 지금 허리하고 응치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이거 그러면 허리하고 응치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진료는 받습니다. 주사 맞는 거 그뿐이. 병원에서 병명이 뭐라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응치에 그 뭐라더라. 척추관 협착증으로 예, 진단받으셨어요? 협착증. 예. 따로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딴거 받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가 잘안 됩니다. 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예. 벌벌벌 일이 나와요. 지금 그 몸무게가 45kg 정도 되시잖아요. 예.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셨어요? 아니,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한 48kg, 50kg 이래 되는데, 한 5, 6년 전에는 살이 거의 빠져버렸어요. 화장실 대변은 매일 가십니까? 예. 지금 그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신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식사는 음식은 맛은 땡기세요? 먹을 때도 별로 맛이 없어요. 음식 맛이 별로 그렇게 그냥 때가 돼서 드시는 거지, 특별히 예. 음식이 이제 맛이 좀 땡기고 이런 증상도 없으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땀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한이 들고 열이 나는 증상은 이제 한방에서 그 기혈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몸에 눈이 이제 체 약해져서 예. 예,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몸에 이제 피부에서 우리가 찬바람을 맞거나 예. 받았을 때 이제 위기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해지면서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또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그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예, 옛날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 뱃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코어 근육에 이제 힘도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허리 아픈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음식 맛이 좀 땡기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가 잘 되어야 이게 이제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근육 쪽또 피부 쪽으로 해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황기사구람. 한기. 예, 사구람. 한기 사구람. 예, 그 다음에 백출사구람. 백출. 예, 백출 사구람. 사구람. 예, 적으셨어. 예, 그 다음에 진피사구람. 진피 사구람. 사구람. 예, 그 네. 다음에 감초사구람. 감초 사구람.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두 개.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님 거기에 물을 900cc 넣으세요. 900cc에. 예. 네. 예,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20분 정도 끓이면 한 종이컵 한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아, 종이컵에 3분의 2에. 예. 그럼 많이 달아야 되네, 얘.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900cc를 20분 끓이면은 종이컵 예, 뚜껑에. 그러니까, 예, 그걸 어머님이 이제 그 이제 졸이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하는데 20분 정도 되었을 때 그게 그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20분 정도 했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다리시면 됩니다. 아, 네. 종이컵 2컵, 예. 예. 아니, 종이컵 지금 900cc. 그러니까 900cc면 종이컵 한 4컵에서 5컵 정도 넣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하고 뜸치료도 좀 받으세요. 예, 어떤 거, 예? 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좀 맞고 뜸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그 효과가 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약도 좀 쥐다 묻고, 네. 침도 좀 맞아봤는데도, 예. 예. 효과가 없어, 예. 아, 지금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네. 한두 번 맞지 마시고, 한 4개월 정도 해서,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치료 받으세요. 이걸 며칠로, 몇 분을 다리에 모아야 됩니까? 아,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 사우람이 한참의 달입니까? 예. 네, 이렇게 그럼 뭐. 꾸준한 침치료와 네, 한방차 요법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방금 이 전화 상담처럼 처음에 오한 이 생기고 예. 땀나고 이런 증상을 듣고 예.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좀 추측을 하시고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아, 그건 이제 어머님께서 현재 이제 오한이 들고 땀이 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하고 응치가 아프시다고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면, 제가 계절로 우리
옛날 한방은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시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여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겨울이 되면 땀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자꾸 땀이 나고 오한이 들고 또 오풍 증상이 있는 경우를 동의보감 상한문에서는 자한 오풍이라고 하는데 네.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예 그다음에 이제 피부 쪽에 위기 한방에서는 이제 폐 기관지에 이제 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기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피부에서 이제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문 닫고 있어도 자꾸 바람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력이 약해지면 내 몸에 이제 척추뿐만이 아니라 관절의 근육들 또 어깨 쪽의 근육들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예, 주저앉게 되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응치가 아프면서 좀 걷다가 보면은 통증이 오고 좀 쉬면 괜찮고 예, 이런 경우가 1차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는데 이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먼저 치료하고 자한 오풍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화가 안 되고 또 입맛이 없기 때문에 연세가 높은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기력을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소화기하고 이제 원기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차로 제가 한방차 요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강박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 강박증은 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가장 우두머리는 뇌입니다. 예,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1차적은 그 인체를 볼 때 이 머리 쪽하고 아래 몸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예, 조금 체력이 떨어졌다, 뇌가 힘들다, 이때는 1차적으로는 예, 몸을 움직여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저도 그렇지만 뭐 누워서 따끈히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이렇게 전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거든요. 예, 네. 그래서 뇌를 안 쓰기는 어려운데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몸을 쓰다가 보면 내 뇌가 안정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 뇌는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예,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금연을 하시는 일단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녁을 소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는 예, 아래 뇌 쪽, 위장 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잠자는 중에도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예, 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뇌 쪽으로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항상 저녁을 적절히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강박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박증을 겪고 계시다면요, 한방치료로도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